오늘은 일반적인 식사죠. 그냥 가정에서 먹는 식사인데, 저는 김치를 이렇게 먹어요. 그 구찮을 때, 요즘에 좀 구찮아져서 이 심이라고 하는데, 이 심만 이렇게 잘라줘요. 가위, 그 고기 자르는 가위죠. 다이소에서 팔아요. 2,000원, 3,000원에. 그래서 여기만 이제 따로 이렇게 잘라주고, 잘라주고, 뜨거라. 뜨거운 거잘못 먹죠?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밥 조금 먹고, 요거 이렇게 계속 하나. 진짜 맛있죠? 이게 실속형 김치라고 하는데, 가끔 세일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계란후라이죠? 진짜 일반적인 보편적인 식사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냥 한 크게. 어구.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고. 김치를 못 먹다가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요즘에 김치를 못 먹었었거든요. 김치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진짜 맛있게 먹죠? 계란도 먹어주고. 계란 요즘 비싸서. 그래서 북한 분들은 이게 그렇게 꼬다리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 막내 있잖아요. 막내. 이쁜 막내만 준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꼬다리 잘안 먹죠. 근데 저도 진짜 꼬다리 싫어하고 안 먹었었는데, 그냥 요즘에 먹어요. 오이. 하나씩 하면 진짜 집이, 그죠? 진짜 맛있게 먹죠?
계란은 세 개예요. 두 개는 좀 작고. 세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찢죠? 찢어서 먹는데 이렇게 해서 끊어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이빨로. 이렇게. 잘 안 된 김치도 있겠죠? 이게 김치가 잘라놓은 김치하고 그 통으로 된 김치가 맛이 틀려요. 조금 더 신선해요. 이게 잘라놓으면 이 부분에 이제 짠 기운이 들어가거든요. 짠맛이 들어가요. 그래서 김치가 맛이 없어져요. 이렇게 통으로 이제 그때 먹을 때 쓸어서 이제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가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라는 것보다 이거 먹는 거죠. 밥이 부족하죠. 이게 과식 안 하는 게 좋아요. 더 땡기더라도 딱 거기서 이제 그죠? 그만둬야지. 근데 더 먹었다는 이제 과식이죠. 과식. 에너지를 쓰면 좋은데 현대인들은 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운동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맛있다. 사실 영상 안 찍으려고 했는데 김치 이제 맛있게 먹는 영상 이제 좋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찍는 거예요. 별거 없고. 계란을 완전히 바삭 익히는 것보다 한쪽은 다 익히고 반대쪽은 바로 덮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부드럽고. 너무 바삭하게 구우면 질겨져요. 아, 이거 하나 먹고 싶네. 맛있겠죠? 과즙이 그냥 그래서 오늘은 김치랑 계란 후라이랑 이게 먹방 해봤네요. 여기 나오려고 그래요. 아버지 마십시오. 바닥이 다른 게 아니니까 괜찮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